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콘텐츠는 영화 촬영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GTA5는 영화 촬영장이 있어요.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입니다. 보시면은 이근방이 전부 다 영화 촬영장이에요. 이곳의 규모 같은 경우는 은근히 커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먼저 이쪽을 보시면요, 촬영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대략 한 4층 정도 돼 보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영화 감독인 솔로몬의 사무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GTA5로 오래 하신 분이라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쭉 둘러보시면은 뭔가 좀 신기한 방이 있어요. 먼저 이쪽에는 문인데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갈 수 있네. 그래, 가만 있어봐.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복도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책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대본일 수도 있고 영화와 관련된 책이겠죠. 가운데 보시면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카펫이 있는데요, 뭔가 좀 무섭군요. 그리고 이쪽에는 화로도 있고 위쪽에는 유명 영화 배우들의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뭐 서재 같은 거 있고 여기 신기하게 생긴 영화 소품이 있군요. 뭔가 좀 이집트가 떠올라. 안에 보시면은 미라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이, 반갑습니다. 미니건을 쏴도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자 얼굴을 박제한 것이 걸려있군요. 뭔가 좀 징그러워요. 머리에 저건 왜 달려있는 거지? 여기는 뭐 술 같은 거 있고 밑에 보시면은 컵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책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뭔가 이상한 박제가 있는데요, 저게 뭐지? 뭔가 영화 소품 같은 게 있어요. 사람 입안에 늑대 입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있고요, 이쪽에도 영화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찍혀있죠. 상도 많이 타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백발의 할아버지, 이분이 솔로몬이에요. 여기는 뭐 다 봤으니까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말고도 다른 건물들이 많은데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에서 한번 쭉 볼게요.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 오케이. 여기는 촬영장.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분포해 있죠. 이제 내부를 볼 건데요, 먼저 정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차단기 같은 것도 있고요, 일반인들은 아마 이곳에 못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입구가 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입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서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입구가 또 있죠. 입구인지 출구인지 모르겠지만 스테이지 13, 스테이지 14, 뭔가 건물의 숫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차단기에 아저씨가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잠시만요. 하이,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영화 소품이에요. 진정하세요. 들어오시면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먼저 여기다가 차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뭔가 수영장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라 자동차 주차장입니다. 여기다가 차를 주차해도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커피를 팔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커피라던가 도넛이라던가 그런 걸 사서 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커피를 먹으러 왔지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새치기 한 거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새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김에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청소가 나름 잘 되어 있어요. 약간 좀 기계가 녹슬었지만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이쪽에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의자를 제가 옮길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도 옮길 수 있는지 제가 아토마이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토마이저를 발사! 발사! 물엔진 좋아요. 반대쪽에 오시면은 여기에 뭔가 캠핑카 같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 뭐 과일 같은 거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쇼파랑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옷장 같은 게 있어요. 영화 촬영장 내부를 보시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걸 끌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이트샤크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잠시만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 큰 나무가 있습니다. 대충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잠시만요. 보시면은 외계인 복장을 입은 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내부 공간은 뭐 비슷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몸통 박치기를 한번 했는데 기절했어요. 저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계인의 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야 진압 발사! 자, 보시면은 한 발이면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쪽을 보시면은 출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영화 촬영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영화 촬영장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낡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영화 소품이에요. 들어오시면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건 아니고 지금 세팅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조명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열기가 저한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밤 11시로 바꿨는데요, 창문에도 불이 들어와요. 디테일 살아있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다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천이 덧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온 김에 제가 여기서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 모내기 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이 크로마키 천만 있으면 제가 어떤 배경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영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발사! 발사 나샷! 필멸자들이여 발사! 발사! 하이야 반갑습니다. 하이야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장에서 대충 총만 쏴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화장실이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아 여기 있죠. 그렇죠.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똑. 아야 반갑습니다. 아야 반갑습니다. 문이 열리지가 않은데요. 잠시만요. 이럴 때는 아토마이저를. 아 열렸다. 그렇죠. 보시면은 안에 변기도 있고 세면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트장을 좀 더 위험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코노스트 3대 넣어줄게요. 고사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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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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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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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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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가 대충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점프로 뛴 다음에 세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와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뭔가 인류가 멸망하고 난 그 뒤 세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촬영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촬영장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